한국 시리즈 1차전에서 빙그레 이글스가 해태 타이거즈를 4대0으로 꺾고 서전을 장식했습니다. 오늘 대전구장에서 벌어진 1차전에서 빙그레는 1회 말 선두타자 이강돈이 해태 투수 선동열로부터 한 점짜리 홈런을 뽑아가며 기선을 잡았습니다. 빙그레는 8회 말에도 포수 김상국의 2타점 2루타로 2점을 추가한 뒤에 수비 실책으로 한 점을 더 보태서 4대0으로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빙그레는 7전 4선승제의 한국시리즈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으며 한국시리즈 4연패를 노리는 해태는 에이스 선동열이 첫 게임의 패배로 투수 기용에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한국시리즈 2차전은 내일 오후 6시 대전에서 계속됩니다. 네, 여러분께서 보신 바와 같이 아까 중계방송을 끝날 때 6대4의 스코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빙그레가 8회 말에서 3루까지 주자를 내보내는 좋은 기회를 맞았습니다만 후속타 불발로 그대로 득점으로 연결시켜지지 못했고 또 지금 9회 초 해태의 마지막 공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기현재 아웃을 당하는 등 2사의 주자 1루 상태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대로 6대4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9회 초 지금 마지막 공격의 해태가 현재까지 주자를 3루 1루에 두고 2사 후에 공격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9회 말에서 빙그레 공격이 어떻게 진행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점 차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 대전구장 중계방송 여러분께 해드릴 때부터 수많은 인파로 붐볐습니다만 3루 측에서 가끔 이 빙그레 응원단과 해태 응원단의 충돌이 매우 잦게 일어나서 경기하는 선수들에게 신경이 쓰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소란스러운 응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기는 이 중계방송석에도 깡통이 날아와서 저도 깡통으로 한 대 얻어맞은 적이 있습니다만 좀 이 불안한 가운데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안에서의 응원단끼리의 폭력이 좀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지금은 그대로 6대4로 해태가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해태로서는 마지막 공격 2사의 주자 1루 3루에 두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점수가 변동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후에 마지막 공격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 여기는 대전구장입니다. 타전에서 해태 타이거스가 빙그레 이글스를 2대0으로 물리치고 2승 1패로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해태는 오늘 광주 경기에서 문희수 선동열이 빙그레 타선을 5안타 무실점으로 완봉하고 2회 말 한대화의 적시타에 이은 4회 말 김종모의 추가 타점으로 완봉승을 거둬 2연승을 구가하며 유리한 고지에 올랐습니다. 특히 해태의 선발 문희수는 8회까지 24명의 타자를 맞아 단 2개의 안타만 허용하며 역투해 오늘 승리의 주역이 됐습니다. 이제 어려운 순간입니다. 이순철 타자. 초구 쳤습니다. 안대성 사구. 홈런이야, 홈런이야, 홈런이야. 홈런! 홈런, 홈런. 이순철. 오늘 광주에서 벌어진 한국시리즈 4차전에서 해태는 홈런 4개로만 6점을 빼내 유승환의 적시타와 장종원의 홈런으로 2점을 만회한 빙그레를 6대1로 누르고 3승 1패를 기록하면서 한국시리즈 우승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빙그레는 1차전에서 완벽한 투구를 보이는 에이스 이상군을 선반 등판시켰으나 해태가 3회 말 1사 2루에서 이순철이 좌월 2점 홈런을 터뜨려 기선을 잡았습니다. 해태는 이어 4회와 6회 8회에 한대와의 한점 홈런과 김성환의 연타석 홈런에 힘입어 빙그레를 6대1로 무너뜨렸습니다. 빙그레는 1회 무리한 3루 도루와 2회와 7회 2사 1, 2루의 득점 기회를 후속타 불발로 물러났고 6회 초 유승환의 적시타와 9회 초 장종훈의 한점 홈런으로 2점을 만회한 데 그쳤습니다. 빙그레는 에이스 이상군과 송진우가 무너져 남은 경기에 어려움을 겪게 됐으며 해태는 타격이 갈수록 살아나는 데다 투수 군단마저 건재해 올 한국시리즈 우승도 해태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국시리즈는 내일 하루를 쉰 뒤 장소를 잠실구장으로 옮겨 5차전을 벌이게 됩니다. 2사 주자 3루 1루 3루에 대주자 나가있고 1루에는 이중화. 네! 스트라가웃! 스트라가웃 당하는 3대0 경기 끝났습니다. 89 프로야구 대망의 패권 해태 타이거스가 차지하면서 4연패 위협을 달성하는 해태 타이거스. 해태 타이거스의 가공할 타력이 한국 시리즈를 4연패하며 통산 5번째 한국 시리즈 패권을 거머쥐었습니다.
해태는 오늘 밤 잠실구장에서 끝난 한국 시리즈 5차전에서 신동수와 선동열이 개투하며 빙그레 타선을 5안타 1 실점으로 막고 5점을 뽑아 5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해태는 지난달 26일 대전구장에서의 1차전 패배 이후 내리 4승을 거둠으로써 4승 1패로 빙그레와의 올 한국 시리즈를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2승 4패로 한국 시리즈 패권을 놓쳤던 빙그레는 에이스 한희민의 부상과 중심 타자들의 빈공 등이 겹치며 2년 연속 해태 뼈아픈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올 페네트레이스에서 2위를 차지하며 플레이오프에서도 태평양을 3대0으로 꺾은 뒤 한국 시리즈에 오른 해태는 단기전에 강한 팀 면모를 과시하며 선동열, 이강철, 김정수, 문희수, 신동수 등 싱싱한 투수력과 김성한, 이순철, 박철우 등 막강 타선이 결집돼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8번 가운데 5번의 패권을 안았습니다. 한편 기자단이 뽑은 이번 한국 시리즈 최우수 선수에는 18타수 7안타 3할 7푼 7리의 타율을 기록한 해태 박철우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오늘 한국 시리즈를 끝으로 올해 프로야구는 모든 일정을 마치고 각 팀은 동계 훈련과 신인 선수 영입 등 스톱 리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